심영주 기자가 진주에 있는 아미코젠 공장을 갔다 오고 박철 대표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한 내용들을 리포트를 통해서 자세히 좀 살펴봤고요. 쭉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이제 듣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당장 박 대표하고의 인터뷰 내용에서 좀 눈에 띄는 거는 사업 구조조정을 한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우리 굉장히 좀 자회사도 많고 그래서 사업 커버리지가 많다고 그랬는데 넓다고 그랬는데 헬스케어하고 화장품 쪽은 좀좀 비중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근데 오늘 사실은 좀 전에 제가 이슈 브리핑에서도 화장품 얘기를 좀 해서 화장품 쪽이 요즘에 좀 괜찮은 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아미코젠이 원래 효소 이제 개발 기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더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제 화장품과 헬스케어 부분을 좀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하고요. 워낙 이제 바이오 소부장이 뜨고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너무 이제 욕심은 나지만 너무 많은 커버리지를 하다 보면 일일이 다 신경을 쓰기는 어차피 쉽지 않은 거고 네. 그럴 바에는 회사 성장을 확실하게 할수 있는 가장 좀 주력이 소부장 쪽이니까 바이오 네, 소부장 쪽이니까 그쪽을 맞습니다. 집중하겠다. 충분히 뭐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그런 사업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좀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보죠. 지금 소부장, 바이오 소부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왜냐면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바이오가 소부장이 있어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바이오 산업 소부장이라는 게 바이오 산업 연구 개발과 생산 서비스 단계에서 이제 활용하기 위한 소재 부품 장비를 총칭합니다. 그렇죠. 바이오 의약품 개발을 할때 이제 세포 배양에 필요한 배지나 정제에 필요한 레진과 필터 등이 대표적인데요. 소부장이라는 게 일단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나 자동차 등 이제 주력 산업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조 산업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이제 게임 체인저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하는데요.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제 셀트리온 등을 필두로 좀 굉장히 큰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 바이오 소부장 산업은 그 성장 속도가 좀 더딘 상황입니다. 네. 이제 국내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 수준이 약5% 정도라고 아이고, 하는데 예. 거의 전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외 의존도가 높으면 이제 무역 분쟁이나 코로나19 같은 이슈가 생겼을 때 공급망 리스크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쵸. 좀 나아가서는 전체적인 산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2019년에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로 제외하면서 이제 병원균 등 수입이 제한이 됐습니다. 이때 굉장히 의약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소부장 자립 필요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맞아요. 코로나 때 상황 돌이켜보면 우리가 뭘 하고 싶어도 뭘할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었고 그 화이트리스트 얘기 때 2019년도 그때도 그랬죠. 이게 참 되게 좀 답답하고 억울했던 그런 당시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소부장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 그 지소미아 사태 벌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화이트리스트 얘기 나오고 한 이후부터 우리 소부장이 또 굉장히 정부 지원도 많았고 네, 기업들도 더 맞습니다. 연구개발 열심히 해서 지금 뭐 완전히는 아니지만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 바이오 소부장도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좀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건데 아까 깜짝 놀란 게 우리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 수준이 5%라는 거에 너무 깜짝 놀랐는데 저는 뭐 20, 30%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안 되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다른 그 산업 대비해서도 훨씬 낮은 그러니까요. 수치인데요. 일단 이제 바이오 산업 자체가 우리나라가 이제 후발 주자이기도 하고 전체 산업에서 후발 주자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부장 개발이 늦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뭔가 퍼포먼스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단 미국과 독일에 있는 상위 5개 기업이 전체 시장 75%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오 쪽은 특히나 고객사들이 제품군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바이오 의약품은 이제 살아있는 생물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미세한 변화로도 의약품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들도 기술력이 아무리 좋아도 이제 글로벌 시장에 침투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 산업, 소부장 산업이 조금 성장이 더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거다 보니 사실은 이제 레퍼런스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얘네가 얼마나 검증된 그런 기술력이라든가 제품을 이제 만들어냈느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너무 이제 우리가 이게 뒤쳐져 있으니 이거는 확실히
확실히 좀 끌어올려야 될 필요성은 반드시 있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미코젠이 소부장 바이오 관련된, 바이오 소부장 관련된 공장을 또 짓고, 그러니까 좀 뭔가 좀 꿈틀거리고 있는 느낌이 드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의 선두에 아미코젠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소부장 국산화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정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가 이제 2020년 9월에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총 849억 원을 투입해서 16개 핵심 품목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번에 아미코젠이 배지와 레진 공장 문을 연 것도 이제 정부 지원 결과물 중 하나입니다. 아미코젠이 국책과제를 수행을 하면서 독자적으로 배지와 레진 생산 그 기술을 개발을 한 겁니다. 조금 이제 덧붙이자면 인천 송도에 배지 공장을 지었고 여수에 레진 공장을 지은 건데요. 송도 공장에서 연간 생산할 수 있는 배지는 분말 기준으로 106톤 정도이고요. 돈으로 따지면 약 3천억 원 규모이고 국내 주요 바이오 의약품 생산기업 배지 수요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수 레진 공장에서는 연간 약 400억 원 규모의 레진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표한테 물어보니까 올해 중으로 좀 일부 제품들 납품이 시작될 거라고 하고요. 내년 하반기쯤이 되면은 아미코젠 배지와 레진 사업이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는 건데 어쨌든 뭐 공장 이제 진 거니까 네.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바이오 트렌드는 위탁 생산이라고 그러죠. CDO, 그다음 CMO, 그다음 위탁 개발 생산. 요건 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이제 큰 회사들이 얘기긴 하던데 CDMO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아미코젠이 그럼 이런 최근 바이오 쪽의 트렌드 이런 것 쪽에는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물론 이제 트렌드를 따라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부장 쪽도 개발을 하고 있지만 CMO, CDMO 시장에서도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 방면으로 이제 전략을 세우고 있긴 한데 특히나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게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거는 대표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러시죠.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하면 국내에서 밸류체인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그 운송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그리고 그 이런 에너지 생산에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 면에서 미국이나 유럽 업체들보다 훨씬 가격 경쟁력이 있을 거고요. 원재료를 생산하는 업체들하고로부터 직접 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수개월, 길게는 1년씩 재고를 쌓아놓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재고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수급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고요. 기존의 가격, 시장 가격 대비 절반 가격 이상, 50% 이상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은 국내에서 우리가 유일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자회사가 24개 정도 된다. 물론 이제 박 대표님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좀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는 했고 그러면 이제 자회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또 이제 지역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이제 또 있을 테고요. 어디가 제일 괜찮아요? 지금 이제 매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미코젠 차이나라고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매출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국 시장에서 아무래도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제 궁금했던 부분이 이제 기술 유출에 따른 우려는 없는지였는데요. 그렇죠. 네. 이제 아미코젠이 CX 효소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이게 CX 효소라는 게 세파계 항생제 원료에 필요한 효소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항생제 원료 시장에서 90% 이상이 중국 시장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제 중국 시장 진출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요. 다만 이제 기술 유출 등에 대한 우려는 이제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도 많이 해뒀다고 하는데 이거 역시 대표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기술 유출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식재산권 강화라든가 보안 시스템이라든가 그리고 인사와 같은 어떤 이런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그리고 핵심 기술에 접근 하는 인력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련해서 기술 유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실적도 중요하죠. 근데 또 하나가
회사의 이제 그 자금 관련된 문제들, 유동성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좀 어떤지 이런 수치적인 얘기도 좀 해보죠. 완미코젠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네, 우선 이제 실적은 작년 기준으로 성장세에 있긴 합니다. 네. 매출액은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작년에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2022년에 매출액이 1,443억 원, 영업 손실 49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작년에 매출액 1,599억, 그리고 영업이익 2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미코젠이 배지 개발 자회사인 이제 비욘드셀을 연내 합병할 예정인데요. 합병을 마치면 비욘드셀 실적이 이제 아미코젠의 100%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적은 보다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부채 쪽을 살펴보면 우선 2020년 부채 총계가 906억 원이었는데 2022년에 2,599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481억 원으로 좀 크게 늘었고요. 부채 비율 역시 2020년에는 47% 수준이었는데 2022년에 153%로 이제 크게 증가했다가 작년에 113%로 줄었습니다. 이건 이제 배지랑 레지 공장을 지을 때 자금을 많이 투자한 영향이 컸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교환사채랑 전환사채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분기 말 개별 기준으로 아미코젠 현금성 자산은 단기금융상품 34억 원을 합쳐서 129억 원 수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 규모가 아주 뭐 이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긴 하고, 근데 사실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불가피한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자, 시장에서 아미코젠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선 이제 재무적 이슈를 일단 논외로 하자면 이번에 배지와 레진 공장 문을 연 만큼 고객 사양으로 이제 본격적인 공급이 시작이 되면 실적도 더 크게 성장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배지랑 레진을 국산화에 성공한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 보니 기대가 크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CMO, CDMO 이제 가격 경쟁력 확보에도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만큼 수주 실적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또한 이제 대표한테 수주 확대 전략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대표 이야기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예. 물론 성사를 앞두고 있는 수주 계약도 있긴 합니다. 공장이 완공되는 시점을 시작해서 배지레진 사업이 빠르게 국산화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또 저희가 한 국내 한 20곳 이상 업체들하고 사업 협력을 해오고 있었고요. 그 업체들이 니즈나 맞춤형 배지 레진들을 개발해오고 있고 테스트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본 생산에 들어가게 되면 아주 프레시한 배지 레진을 또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있게 또 실시간 대응하는 전략을 통해서 빠르게 이거를 수주를 늘려갈 생각입니다. 이게 올 상반기에 굉장히 좋았던 게 중에 이제 소비재 쪽으로 이제 화장품 말고 음식료 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다 붙인 게 이제 K뷰티, 네, K푸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방산도 그렇고 K방산이라고 하는 방산도 그렇고 이제 K자 붙는 어떤 국내 어떤 그런 분야의 대부분 특징이 보면 이제 글로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성비가 좋다라는 거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성능 또는 성능이 조금은 뒤지더라도 가격 대비해서는 뭐 굉장히 만족스럽다. 그게 이제 가성비인데 결국은 이렇게 된다면은 이 아미코젠의 이 소재, 바이오 소재도 어떻게 보면 좀 가성비 쪽으로는 한번 우리가 충분히 물론 뭐 시장 점유율 이런 거는 차이가 크고 레퍼런스도 물론 좀 낮긴 하지만 그런 가성비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냐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도 이제 가격이 한 50% 정도 네. 저렴하다고 굉장히 어필을 한 상황이었고요. 그럼 근데 가격이 낮다고 해서 기술력이 뒤처진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 그래야죠, 네. 이제 신선한 제품을 빠르게 가격 경쟁력을 갖춰서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바이오 소부장이 중요성을 좀 마무리로 이제 취재를 여기까지 하셨을 텐데 정부예산원에서도 좀 이 앞서도 잠깐 언급은 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바이오 쪽 우리가 안 키울 수는 없잖아요. 뭐 전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를 감안했을 때 네. 정부에서는 어떤 식의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일단 바이오 산업 자체가 그리고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작년에 산업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국내 바이오 산업 생산 규모가 23조 5천억 원 규모라고
수치라고 합니다. 1년 전보다 9.7%가량 성장한 수치인데요. 최근 5년간 연평균 22% 정도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의 큰 성장세를 보이는 산업은 바이오 산업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와중에 전 세계적으로 봐도 각국에서 소부장의 자급화, 국산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중추국인 이제 미국이랑 유럽도 바이오 소부장 자립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산업을 주도할 국가 바이오 경제위원회를 출범을 시켰고 우리나라 경우에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첨단 바이오 산업을 반도체 신화를 이어갈 이제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 이제 국내 바이오 산업 생산 규모를 2035년까지 200조 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이제 기반을 다지겠다고 했습니다. 네. 투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미코젠도 앞으로 헬스케어 등 이런 화장품 사업 등을 좀 정리를 하고 바이오 이제 소재 부품 쪽으로 집중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이제 관계사 중에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는 스킨메드나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고 있는 로피바이오는 상장을 준비 중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제 성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지금 주가를 제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방금 공시가 났던 걸 보니까 아미코젠의 자회사인 퓨레오젠,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죠. 네. 바이오 의약품 정제용 레진에 대해서 뭐 대한민국 우수 특허 대상을 수상했다. 이게 이제 지금 방금 한 5초 전에 나온 아미코젠 관련된 그런 공시 내용이었습니다. 예, 지금 쭉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사실은 시장에서 하반기에 좀 기대가 되는 좀 저평가 업종 중에 하나가 바이오입니다. 앞서 저희도 이슈 브리핑 때도 봤습니다만 바이오 쪽이 최근에 조금씩 아주 이 버블 사이즈라고 그러죠, 저희. 그게 크지는 않은데 계속해서 빨간색으로 조금씩 있는 걸 보면 바이오에 대한 관심들이 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서요. 아미코젠도 이렇게 국내 바이오 이 소부장 쪽에서 좀 뚜렷한 그런 어떤 업적을 내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잘 다녀오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